안녕하세요. 천보람 태국도령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또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주저리주저리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건데요. 이번 시간에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 예전에도 좀 하기는 했었을 것 같은데 여기저기 이제 답답해서 이제 점을 보러 다니는 분들 많죠. 그리고 이제 재미로 보는 분들도 있고 점 보는 거가 또 재미있고 신기해서 또 다니는 사람들도 뭐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인생이 갑갑해서 답답해서 또뭐 점을 보러 가서 뭐 신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면 또 희망이라도 생길까 싶어가지고 잘 본다는 무속인 집 찾아서 점을 보러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점수로 뭐 점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안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신 취급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있는 사람이 있고 전혀 종교가 없이 그냥 나만 믿고 사는 사람들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취향대로 성격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저기 점보러 다니다가 이제 레파토리 점사, 쉽게 말하면 신과물이다, 또 칠성줄이 있다, 신명줄이 있는 집안이다. 이것이 이제 공통적으로 무당들이 쉽게 할수 있는 레파토리. 이거는 신명에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툭 던지고 보는 이야기. 직성이 세다, 신과물이다, 신기가 좀 있다. 그냥 툭 던지고 보는 멘트거든요. 단골 멘트. 그러다 보니까 이 집, 저 집, 점집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신기가 있다는 소리를 자주 들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은 자기가 진짜 신기가 있는 줄 알아. 내가 신기가 진짜 있나? 내가 무당을 진짜 해야 되나 보다. 내가 무당을 해야 돼서 이렇게 좀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자꾸 생기나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착각이 돼가지고 무당이 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쉽게 말하면은 이 무속업 또는 신을 안 받아도 되고 신당을 모시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인데 여기저기 점보러 다니다가 신기가 왔다고 해가지고 그 엉터리 무당들, 선무당들 이야기 듣고 또그 사람 자체도 선무당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저기 점보러 다니는데 신기가 있다고 말하는 그 무당들도 선무당이고 그 말을 듣고 무당이 된 사람도 선무당이고 이게 가짜 무당이 가짜 무당을 막 만들어내는 세상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요즘 시대가. 그래서 진정한 무속인, 양심 있는 무속인, 정직한 무속인, 진짜 점을 잘 보는 이 점술가가 별로 없습니다. 다 그냥 아무 말 대잔치로 막 때려잡는 그런 무당들이 매우 많이 판을 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정으로 이제 무속인의 길을 가려고 한다든지 또 무속인의 길을 가야 되는 팔자라고 해도 왜뭐 무당이 돼야 되는 건지 또는 무당이 되면 신당을 모시고 신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떤 무속인이 될 것인지, 그러한 각오와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단단히 마음 먹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고민과 고민을 아주 오랜 시간 한 다음에 결정이 났을 때에 그래, 나는 이런 무속인이 돼야 되겠다.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해주는 무속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각오와 목적 의식을 가지고 무속인이 된다면 신명 제자가 된다면 그래도 이 사람들은 양심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점술가로서 이제 살아갈 수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민하고 그다음에 각오를 하고 목적 의식을 가지고 내림굿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거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게 답답해서 사는 게 뻑뻑해서
어렸을 때부터 내 팔자가 안 좋아가지고, 무당 팔자도 아닌데, 팔자가 안 좋아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살아가는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무당되면, 이 세상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 다 무당돼야지 뭐. 그렇잖아요. 힘들게, 인생이 힘들다고 해서 다 무당 팔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힘들게 살다가 여기저기 힘들다가 뭐 여기도 힘들고 저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집 가고 저집 가고 무당집 들어댕기다가 어렸을 때부터 전보로 댕기다가 이집 가도 너 무당감이다 저집 가도 무당감이다 너도 신줄기가 있다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아 내가 무당인가 보다 하고서 목적의식도 없이 그냥 나 무당해야 되나 보다 그래 직장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맨날 답답하게 살아왔고 나는 무당을 해야 되나 보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무당이 된 무당은 문제가 이제 심합니다. 심각합니다. 이런 목적의식 없이 그냥 선무당들 말에 의해서 무당이 된 무당들은 엉터리 무당이죠. 이런 무당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손님들을 다 돈으로 봅니다. 돈으로 보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가스라이팅도 하고 또는 안 해도 될 부적, 안 해도 될 치성, 안 해도 될 굿을 강요를 하면서 조금 착한 사람, 순진한 사람 오면 아주 잡아 돌립니다. 또는 겁도 주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어먹는 무속인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돈을 벌어먹는 무속인은 사실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사기꾼인 거예요. 사기꾼 무당이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기꾼 무당. 먹고 살기 위해서 손님을 돈으로 보잖아. 그리고 굿을 안 해도 되는데 굿을 강요를 하고 굿을 하면 모든 일이 다 풀릴 것처럼 감언이설로 꼬드긴다든지 또는 굿을 하게 시키기 위해서 돈을 쓰게 시키기 위해서 가족들과 자식들이 안 좋다고 겁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어먹는 무당이 된다면 이거는 사기꾼이죠. 무당이 아니라 사기꾼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목적의식 없이 그냥 인생이 뻑뻑해서 힘들어서 남들 말만 듣고 무당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돈벌이 용으로 신명팔이를 하는 겁니다. 신을 팔아먹고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 신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먹고 살게 되는 무당, 엉터리 무당, 가짜 무당. 이 사람들은 돈 버는 거에만 혈안이 돼서 돈 버는 재주만 이제 눈이 떠지게 되죠. 그러면서 엄청난 죄업을 지면서 이제 업보를 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아주 나쁜 무당, 불량 무당,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왜 무당을 해야 되는지 또는 무당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살아갈 건지 어떠한 무당이 될 건지 목적 의식 없이 그냥 남들 말에 휘둘려서 인생이 답답해서 무당이 된다면 사기꾼이 될 것이고, 목적 의식을 가지고 곱씹고, 곱씹고, 고민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해서, 각오하고, 무속인이 된 사람은 그래도 정직하게, 올바른 신명제자로,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정직한 무당이 될 것이고, 답답해서, 인생이 답답해서 여기저기 점집 돌아다니다가 무당이 된, 목적의식 없이 무당이 된, 이 무당들은 가짜 무당, 엉터리 무당, 사기꾼으로 분류가 되게 되는 겁니다. 무당 흉내를 내는 거죠. 왜냐면 무당 되고 나면 이무당 저무당 이제 어울리거든요. 연락하고 이무당 저무당이랑 어울리면서 이제 돌아다니니까 무당 흉내를 내는 거죠. 이런 무당들이 이제 엉터리 무당, 사기꾼 무당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목적의식 없이 그냥 무당길에 접어서 들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아무튼 죽어서 엄청난 과부를 받게 될 것이고 또는 집안에 또 다른 안 좋은 기운이 뻗쳐서 더 힘든 풍파가 벌어질 것입니다. 남들을 속이면서 사는 무당은 올바른 무당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무당은 올바른 무당, 정직한 무당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천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 영상을 보는 무당감이라고 이야기 들은 분들은 진짜 본인이 무당감인지 또 무당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무당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정확하게 확실하게
확고한 신념과 목적 의식을 가지고 무속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올바른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